이거 뭔가요? 최근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말 최악의 X수가 나왔어요. 잠깐만 한눈 팔면 벼락거지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빨간 기준선을 그어놨습니다. 입주 물량이 이것보다 많으면 가격 하락, 적으면 가격 상승. 이건 기본이죠. 수도권에서 18, 19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빨간 기준선보다 한참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하락해야겠죠? 자, 실제로는 달랑 6개월만 하락했어요. 자, 그럼 가격은 많이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KB 아파트 매매 지수 겨우 0.3 하락하는데 그쳤죠? 아파트 매매 지수를 그래프로 보면 이 정도 하락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죠? 생각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을 수도권에서 잘 소화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공급이 있었으니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까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6개월 하락 이후 정말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기준선보다 약간 많았는데도 소화를 다 시키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볼수 있었죠. 그럼 올해 2024년은 어떤가요? 기준선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내년 2025년에는 입주가 많아서 가격이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죠. 올해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자, 2년 연속 부족하니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네요. 자, 기왕 보는 김에 그 다음에도 보죠. 26년, 27년 키가 굉장히 작죠? 이건 아직 확실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입주 물량표는 현재 시점에서 2년에서 2년 반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데요. 그럼 아직 확실하지 않은 26년, 27년에 입주 물량 키가 이렇게 커버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26년, 27년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지는 인허가 수를 보면 예측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청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허락을 받아요. 그게 인허가입니다. 이걸 체크하면 남들보다 빨리 물량이 많아지는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남들보다 유망한 지역에 먼저 진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 직후에는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실,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같은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계되는 것입니다. 분양 단계에서 입주 물량이 집계되니까 이보다 더 빨리 집계되는 인허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매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이 되고요. 이제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입주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5단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가장 선행되는 데이터인 수도권의 인허가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수도권의 총주택 인허가입니다. 2023년 가장 최근 데이터는 일단 가려두었습니다. 키가 꽤큰 구간이 있는데요. 2015년에 40만 호, 2016년에 34만 호가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2018, 19년도 아파트 입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물량에도 매매 가격은 겨우 6개월 하락밖에 안 나왔던 것이고요. 2022년 데이터를 보면 19만 833호가 나왔어요. 가장 적은 수치예요. 어느 정도로 정리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그리고 5년간 너무 길게 하락해서 상승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암울한 시기였던 2013년보다 적게 나온 것입니다. 2022년도 데이터는 작년 초에 나왔는데요. 이거 보고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정말 공급량이 너무 적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2023년도의 수도권 총주택 인허가 양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려면 시간 걸리시니까 지금 집중해서 봐두세요. 최근 2023년 데이터 공개할게요. 잘 보세요. 아, 이거 뭔가요? 자, 이거 진짜 잘못 그린 건줄 알았습니다. 22년도 19만 호도 정말 너무 적어서 걱정스러웠는데요. 23년도 물량 보세요. 겨우 18만 호입니다. 18만 호. 인허가 수치가 집계된 역사상 최저 수치가 나온 겁니다. 2008년, 2013년, 2022년보다도 적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요, 2년 연속이나 이렇게 물량이 너무나 부족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인허가 물량이 적다는 것은요, 입주 물량에서 표현하면 26년, 27년 이렇게 큰 키가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작은 키가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2600만의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24, 25, 26, 27년 이렇게 무려 4년 동안이나 입주 공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 상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크게 오를까봐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입주 물량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살펴보죠. 수도권 아파트 연도별 물량을 분기별로 쪼개서 좀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빨간 기준선이 있어요. 이것보다 적으면 가격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물량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다가 갑자기 이빨 빠진 것처럼 나오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바로 올해 2분기, 3분기입니다. 지금이 1분기인데요. 2분기 얼마 안 남았죠? 4월부터는 실제 입주 부족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는 인허가 수도 최저 수치가 나왔죠. 전세가율은 61%인데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줄 만큼 충분히 전세 가격이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월세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30년 차, 40년 차 오래된 집들이 너무 빨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이 모여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임을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기라고 넉놓고 계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수도권 아파트 버스는 한번 놓치면 그 요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다시 타시려면요. 금리 위기 때문에 14년 만에 큰 기회가 왔으니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경매로 낙찰 받으신다면 손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